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19번째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사무실의 어떤 위치나 배치, 사무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사무실 위치하고 배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 환경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에 뭐 위치 선정 기준이라든지 공간 설계라든지 배치 방식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계속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꼭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어렵지는 않아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면 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제 20포인트에서 나오는 애들은 꽤 해당하는 부분, 그지? 사무 환경 복원 기준인가? 아무튼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한 법규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도 같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실의 위치예요. 자, 사무실을 어느 쪽에 위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위치 선정 기준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아, 그렇구나 정도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집합하여 있는 곳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이 이용이 편리해야 된대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행정 업무 같은 게좀잘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이나 뭐 아니면 도청 이 근처 쪽에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대법원 이런 근처에 보면 뭐야 변호사 사무실이 많죠. 그치? 그런 거 그렇고요. 또 시청 이런 데 가까운 데 가보면 뭐가 많아요? 법무사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어떤 행정 업무의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주변 위치에 어떤 그 기관과 유관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회사의 경우에 거래처 등과 연락 편의를 고려해야 되고요. 지사 혹은 지점이 있을 때 조직 전체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곳이어야 한대요. 자,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주거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주변에 보건 위생적 환경이 양호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시인가요? 세종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국가기관이 모두 다그 세종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뭐야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몇분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다 저어진 다음에 가는 거지. 집이 없는데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을 배치하는 건데요. 사무실 배치의 내용은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기기, 설비 등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 되죠. 그쵸? 공간의 유기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활동 공간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는 당연히 사무 자동화 기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혼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유기적으로 흐름이 맞게 동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람이 움직이는 길에 그런 걸 배치해가지고 뭐 막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건데 멀리에다 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중앙에다 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실 배치의 목표예요. 자, 주로 목표가 뭐가 되느냐? 사무 작업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다른 건물로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해당 부서는 한 건물 혹은 한 실에 있으면 어떤 일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 원가가 저하될 수 있도록 고려한대요. 자,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업무의 성격이 잘 표현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다음에 대실주의예요. 대실주의라는 게뭐 대실 하니까 뭐 예?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텔 대실 뭐 이런 거? 나 이렇게 생각한 내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이 대실은 예, 큰 방주예요. 큰 방, 커다란 방에다가 그냥 다 때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를 한 사무실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실 배정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무실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또 이게 많은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실주의입니다. 자, 다음에 대실주의의 이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실내 공간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대요. 칸막이 같은 게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 그 칸막이와 그 주변에 어떤 책상 배치나 의자 이런 것들 배치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 버려지는 공간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사무 흐름을 직선하는 데 편리하고요. 직원 상호간 친목도를 높인대요. 한 곳에 다 때려박아 나오니까. 자, 과별로 직원 상호간의 행동상 비교가 이루어져 자유 통제가 쉽대요.
자,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업무에 알맞는 면적을 확보하고요. 건물의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장방형 사무실이 경제적인 배치에 유리하대요. 이거 종종 출제되는 애예요. 불규칙인 것보다는 어떤 규칙적으로 쭉 깔아놓는 거죠. 뭐 십자로 하든 X자로 하든 뭐 어떤 규칙적인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 처리나 업무 흐름을 원활히 유통하도록 해야 된대요. 주된 부서를 먼저 배치하고 타 부서를 나중에 배치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제 틀린 답으로 몇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부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타 부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 부서를 먼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한다. 이것도 자주 나왔었어요. 객관식으로. 그다음에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부서 확대 등 장래를 예측해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해야 돼요. 자, 뭐 상식적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모두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쉬운 부분이면서 종종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자주 사용되는 사무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무원 가까이에 배치한다. 요것도요. 관리자, 감독자는 이것도 근래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능한 부하 직원의 뒤쪽에 하게 해요. 마주 보면 눈치 보게 되고 눈 마주치면 일 못하잖아요. 그죠? 자, 통일된 사무용 기구를 사용하고 광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광선은 좌측 어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있는 거예요. 왼쪽에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면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왔었어요. 오른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정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니고 좌측 어깨로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대요.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뭐 햇빛이 좀 들어오면 눈이 좀 덜 필요한가? 자, 다음에 사무실 배치 기준 면적이에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대사무실 적정 면적은 5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 1인당 마루 면적은 5평방미터, 그 다음에 1인당 마루 최소 면적은 3평방미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평 정도 되죠. 3.3미터 제곱 평방미터가 보통 한 평이니까 한 평, 두 평 이렇게 보는 거고, 50해배 같은 게 보통 우리 얘기로 이제 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배는 해배가 미터 제곱이에요. 제가 해배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이었거든요. 건축하다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린 다 해배라고 얘기했어요. 자, 50해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25평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요즘엔 평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죠. 자, 다음에 사무실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우선은 공간 배치 계획, 의사소통 계획, 추진 전담반 편성.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실을 배치하려면 우선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따른 배치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 전담반을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작업 공간의 설계예요.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런 필요한 뭐 책상 위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 공학적인 요인이래요. 손발이 닿는 범위, 키보드와 팔의 각도, 화면을 향한 시각, 체형 능력 이런 거. 환경적인 요인은요. 채광, 온도, 습도, 소음, 공기 청정도. 그다음에 지각적인 거는요. 시청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시각 범위를 고려한 문서와의 거리, 음원의 방향. 그다음에 동기 유발 요인은 지위, 귀속성, 충족성, 프라이버시 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업 공간을 설계할 때는 우선은 사람 몸에 맞는 어떤 그런 인체 공학적인, 인간 공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지각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지? 뒤에서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불안해서 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동기 유발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종류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책상 배치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아주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엔 가끔 나옵니다. 그래도 출제되는 경우니까 꼭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대항식,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배치 방식이고요. 점유 공간이 적어요. 마주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자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통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보고 서 있게 되면 좀 더 어때요? 공간을 활용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촉진돼요. 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전화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같이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있겠죠. 정신집중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앞에서 깔짝깔짝하니까. 그 다음에 여유공간 확보가 어렵고요. 잡담 기회가 증가된대요. 감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곳에서 일을 하면은 재밌죠. 왜? 계속 이제 일안 하고 얘기하고 노가리 까고 이런 것 때문에, 그지? 근데 따로 일하면은 아,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벽을 보고 있어요.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파티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직원하고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이게 일적인 얘기만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노가리 까는 시간은 있긴 하지만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 보고 있으면 계속 눈 마주치니까 왠지 말 걸어야 되고, 그지? 예전에 저 학교 근무할 때는 마주 보는 형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파티션이 있었거든. 첫 번째 학교에서는 파티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무실에 여자 선생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만 근무했거든요. 너무 좋았지 사실. 근데 그때 제가 딱 결혼하던 해였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쉬워. 결혼 좀 늦게 할 걸. 들으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노가리도 좀 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가리 못 갔어요. 파티션이 맞고 있어서. 근데 두 번째 학교에서는 제 맞은편에 신임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근데 파티션도 없었고. 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다행히 처갓집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 동향식에 대한 거예요. 동향식. 동은 뭐예요? 같을 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을 방향을 향하게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대인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하대요. 그리고 감독하기 편리하대요. 자, 단점에는요. 대향식에 비해서 1, 20% 공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화 대수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화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전화기 뭐 비싸지 않잖아요. 만 원이면 사니까. 자,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연속적인 사물임이 어렵대요. 이러한 단점들이 있대요. 그래서 각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유 공간이 적고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되지만 정신 집중 작업엔 어려움이 있는 책상 배치. 뭐였어요? 예, 대양식이었죠. 자,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때려 넣는 거. 뭐예요? 예, 대사무실. 그지? 대실주의가 되겠죠. 다음 중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안쪽에다 놓으면은 막그 문 쪽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자, 가능한 독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대요. 아니죠. 독방을 쓰면은 프라이버시에는 좋겠지만 어떤 업무 흐름에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겠죠.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까이 두고요. 큰 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번이 답이 되겠죠. 자, 사무 환경의 배치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광선은 우측 어깨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요, 좌측이라 그랬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전면에 위치시켜요. 뒤통수라 그랬죠. 방문객의 접촉 기회가 많은 부서는 입구와 거리가 먼 자리에 배치해요? 아니죠. 작업자가 빈번히 사용하는 사무 용구나 비품은 가능한 집무자 곁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 환경 요소 해가지고 실제 사무실의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는 두목넷에선 하나로 묶어줘서 갈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